독사를 부리는 매선과 독사에게 물린 강쇠. 한참 단잠을 자고 있던 강쇠는 서희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나자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주먹을 나서며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겼어요. 주모가 강쇠가 나가는 것을 보고 말을 건넸어요. 어디 마실이라도 가시오. 마러기에서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하여 잠시 다녀올 생각입니다. 요사이 고을에 낯선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하시구려. 예, 걱정 마십시오, 아주머니. 명색교의 포교단이 포교를 하고 있던 장소에서는 객조와 매랑국중 네 명의 여인이 맹렬하게 검술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객조의 검술 실력이 예상보다 강한 것을 느끼고는 국선이 매선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언니, 저자의 검술이 보통이 아니오. 그러게 말이다. 이런 작은 고을에 어찌 저런 자가 나타난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만 조잘거리고 어서 덤비거라. 입으로 검을 대신할 작정인 것이냐. 객주는 네 명의 여인을 한꺼번에 상대하면서도 호흡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반면 명색사선 네 자매는 모두 객주의 매서운 공격에 맞서 방어하기에 급급하였어요. 객주가 몸을 날려 검을 내지르자 막내인 죽선이 먼저 다리에 상처를 입고 뒤로 물러났어요. 아!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꿔 다시 한번 검을 휘두르자 국선이 팔에 피를 흘리며 검을 놓쳤어요. 죽선과 국선이 부상을 입고 뒤로 물러서자 객주가 이야기하였어요. 이제 둘만 남은 것인가? 다시 객주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자 난선 역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어요. 이제 마더니 하나만 남았구나.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딱 한 번 패배를 했을 뿐 이 조선 팔도에서 나를 이길 사람은 만난 적이 없는 몸이란다, 아가들아. 자, 이제 슬슬 승부를 매듭지어볼까? 객주가 여유롭게 검을 다시 고쳐잡으며 공격 자세를 취하자 매선은 소매 속에서 푸른색 퉁소 하나를 꺼내들어 입에 가져가 불기 시작하였어요. 퉁소 소리는 귀가 찢어지는 듯한 고음을 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현란한 곡조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어요.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찌나 그 소리가 괴롭던지 자신의 두 귀를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매선이 연주하는 괴기한 고음에 객주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이야기했어요. 하! 음공이라도 익힌 것이냐? 그런 잡기술이 나에게 통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 바로 그때 어디선가 수십 마리의 현란한 색을 지닌 뱀들이 꿈틀거리며 스물스물 기어나오며 몰려들기 시작하였어요. 독사! 이런 사수를 쓰다니! 뱀들은 퉁소 소리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어요. 여기저기 뱀에 물려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고 객주 역시 뒷걸음질을 치며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부상을 입은 세 명의 명색교 자매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서로를 의지해 퇴로를 찾아 도망치기 시작하였어요. 매선의 퉁소 소리에 이끌려 독사들이 꿈틀대는 동안 매선은 주위를 살피며 서서히 뒤로 물러서더니 독사들을 남겨두고 동생들과 재빨리 달아나게 시작하였어요. 거기 섞어라! 객주는 달아나는 여인들의 뒤를 쫓으려 했지만 독사들의 진영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독사들을 배기에 바빴어요. 주위에서 결투를 지켜보고 있던 서희에게도 독사들은 달려들었고 서희 역시 독사들을 피해 다니며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드는 독사들을 머리를 베어버렸어요. 아니, 싸움을 하고 있다더니 벌써 끝난 것인가? 아니, 웬 뱀들이 득실거리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강세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나자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물려고 달려들던 독사들이 돌연 방향을 바꿔 일제히 강쇠를 향해 몰려들었어요. 이놈들아, 저리 가라, 저리 가! 서희가 미처 손을 쓸 사이도 없이 독사들은 강쇠에게 달려들어 얼굴이며 팔다리를 가리지 않고 물기 시작하였어요. 강쇠는 이리저리 독사들을 떼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맹독에 중독되어 기절하고 말았어요. 맹독을 지닌 독사들이라 지금 이대로면 저 의원의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여인들을 따라가 해동약을 구해와야 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마친 서희는 달아난 명색사선의 무리들을 쫓아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한동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결투장이 이내 정적이 흐리고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강쇠를 물고 있던 독사들이 모두 맥없이 움직임을 멈추자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독사들에게 물린 강쇠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찌 된 것이지?
저자는 맹독에 중독되어 기절하였다 치고 어찌 독사들은 움직임을 멈춘 것인가? 객주는 조심스럽게 강쇠 쪽으로 다가가다가 이내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는지 판술의 수하들에게 명하였어요. 너희 두 놈, 어서 저자 곁으로 가서 상황을 보고하거라. 저희 갑쇼? 맹독을 지닌 뱀들이라 한 번만 눌려도 죽을 것인데. 수하들이 주저하며 가게를 망설이자 객주는 수하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이야기하였어요. 내 칼에 먼저 죽을 셈이냐? 판술의 수하들은 객주의 엄포에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며 강쇠 곁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어요. 객주는 민기적거리는 수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가지 못하겠느냐? 알겠습니다요. 갑니다. 가요. 수하들이 강쇠 곁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펴보니 독사들이 모두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르신, 독사들이 모두 죽었습니다요. 그래? 그럼 그자의 상태는 어떠하냐? 수하 중 하나가 강쇠의 코에 손을 가져가 보고는 이야기하였어요. 얼굴은 뱀에 물려 탱탱 부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있습니다요. 너희들은 그 자를 업고 거처로 돌아가라. 나는 여인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객주는 독사들이 모두 죽어 안전해진 것을 확인하고 여인들의 뒤를 쫓아 자리를 떠났어요. 도원 스님과 동자승은 실명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스님, 힘들어 죽겠습니다요. 조금 쉬면서 욕이라도 하고 가는 것이 어떠합니까? 한시가 급하다. 서둘러 지리산에 있는 도사님들과 의논할 것이 있느니라. 지리산 말씀이십니까? 그 험한 산 꼭대기까지 또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때 갑자기 도원 스님의 표정이 바뀌더니 동자승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잠깐 조용히 하거라. 도원 스님은 땅바닥에 엎드려 귀를 땅에 대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숨죽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스님, 갑자기 왜 땅에 대고 절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아래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들려오는 것입니까? 어서 몸을 숨겨야 한다. 이리 오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몸을 숨기라뇨? 어서 오거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느니라. 강쇠가 독사의 맹독에 중독되어 다 죽게 생겼네요. 서인은 강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원 스님은 왜 저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지리산까지 가려면 부지런히 서둘러야 할 텐데.